둘. 그렇지. 그 정도 파워로 쳐볼게요. 하나, 둘. 오케이. 공이 배트 따위가 밑에 지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약간 어떻게 해야 돼? 눈보다 살짝 밑에 친다 생각해야 되겠죠? 둘. 어, 지금 또 배트가 위로 지나갔어요. 원. 밖에 안 봐. 여기 그냥. 계속 위로 지나가요. 원. 자, 원. 빠르진 않죠? 네네네. 내가 전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, 공이 여기 있으면 계속 방망이가 이렇게 지나간다고. 그럼 전파라고 생각하고 치면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공을 약간 밑을 친다 생각해야 되겠죠? 네. 0점을 바꿔서. 자, 원, 투. 오케이, 다시. 원, 투. 더, 더 밑에. 다시. 이렇게. 다시 1,2,3 계속 위에 맞춰 이렇게 아까보다는 맞는데 지금보다 더 두껍게 해야 된다고 너무 지금 따버리잖아요 키테를 더 밑에 배트 더 밑으로 쳐 밑으로 자세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이 날아올 때 아, 공보다 밑에를 스윙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더 좀 더 공을 맞추라고 하지 말고 공을 배트 밑에다 헛스윙한다 생각해보세요 배트 공보다 밑으로 헛스윙하는 거예요 밑에 헛스윙한 거 맞아요? 갈비도 와 둘 갈비랑 아홉 시 원 그렇지 어차피 날라오나 터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달라오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여기서 멀리 안 나오죠 그리고 쫓아나오지 말고 몸통이 공을 쫓아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 한번 너무 너무 인간체 빨라 어? 왜 그러지? 이제 그대로 바꾸면 다이어트 필요 없어 나 뭐라고 모르겠습니다.